요게 이제 라이프 스킬 학습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더 재밌는 거는 바로 노래로 하는 인성 교육이에요. 조금 아까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이런 게 뭐예요? 노래로 하는 인성 교육이거든요. 선생님들 이제 이 강사를 역할이라는 게 어느 만큼 돼서 경계가 넘어가면 거의 모든 과목에 강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 인성 교육 가지고 생명존중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학교에 생명존중 교육 강사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노래로 하는 인성 교육은 대박, 네, 대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인성 교육, 노래로 하는 인성 교육을 수십 개, 낯선 행동의 목적, 이거 핀뿐만 아니라 여기 뭐 여기 관심 끌려는 낯선 행동, 이렇게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 중에 골라서 학교폭력 예방송, 네,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뒷담은 쓰레기송, 쓰레기 삼남매송. 네, 전부 제가 작사한 거예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쓰레기통. 네, 같이 불러보실게요. 송아지.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차.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에 화내면 나는 나. 역시 제가 작사한 거고요. 그 뒷담을 옮기는 사람은 쓰레기차고, 뒷담에 화내면 왜 쓰레기통인가요?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담고 있으니까 쓰레기통이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뒷담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노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선생님의 그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선생님의 그 창고에, 인성교육 창고에 가득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예, 제가 오늘 산타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